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 오세훈 시장이 연임을 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7년 뒤에 대재앙이 올것 같다. 집값 폭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세훈이라는 아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이 자료입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그래서 2040 도시 계획을 올해 3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도시 계획의 목적과 개발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세훈은. 내가 있을 땐 8등이었는데 박원순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2020년 되니까 17등이래. 문제가 있다.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느냐? 우리가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껍데기로도 이렇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속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아, 서울이 그냥 좀 쌍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물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뉴타운 사업할 때 장단점이라는 게 항상 양면이 존재를 합니다. 장점은 뭐냐? 그 판자촌들, 그다음에 이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미개발지를 갖다가 도시 전체를 통으로 들어엎어가지고 주거환경을 싹 바꿔놨어요. 도로도 새로 깔아줬지, 무슨 양로원, 경로당 같은 거 새걸로 만들어주고, 주변에 싹 밀어버린 다음에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신규 병원도 만들어주고, 상가도 빌딩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넓혀주고, 정화조 시설,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 다 깔아주고, 도시를 통째로 갈아엎은 게 뉴타운이었다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속통합 계획은 뭐다?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다이 뉴타운식의 이거를 면적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근데 이게 장점은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럼 단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단점은 뭐였냐? 이 뉴타운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좋은 동네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외지로 쫓아냈어요. 자연스럽게. 왜? 분담금 못 내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돈이 없잖아요. 공사비가 뭐 내가 추가로 내야 될 돈이, 그때 2012년, 2011년 이럴 때막 2, 3억씩을 내라 그러는데, 뭐 넓은 땅에 단독주택에 내가 건물주에 이런 사람들이야 오히려 보상을 더 현금으로 받았겠지만, 아파트 한채 받고, 진짜 판자촌에 살던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은 분양 신청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또 들어 살고 싶어도 내가 그 판자집에 단칸방에 새들어 월세 들어 살고 있는 금액하고 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빈민층들은 전부 다 시외곽 혹은 완전히 타지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안 좋은 현상도 발생을 하더라. 오세훈은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뭐다? 물이 바뀐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외곽으로 나가고, 아파트가 좋으니까 나이 정도 돈 있어 하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로 서울시의 인구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갈아엎자. 서울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면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 안쪽을 채울 것이다라는 게이 개발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디바이스, 컨텐츠, 플랫폼, 인프라 이런 것들을 서울 안쪽에 우겨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뭐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우선은 현재 임기가 4년이 추가로 보장된 서울시장의 이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닐 거야 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향후 4년 동안 혹은 이 사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을 이렇게 목을 메고 뭐 5선, 6선까지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이번이 4선째인데 5선이 된다 그러면 8년 동안 겪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서울 안쪽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울의 개발이 뭐 어떻게 진행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는 순간에 끝이에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포화 상태야, 지금 막. 땅은 고밀도로 막 지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개발을 할수 있는 가용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다시 나오죠. 인프라, 인프라, 인프라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니까 지도, 정밀 도로 지도 구축이라든가 좁은 도로 폭을 넓혀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우선은. 그래야만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대야 되고, 이 개발이 한번 진행이 되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는 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
뭐냐? 여가,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당신네들이 집 주변을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이 하천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민간이 재개발하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 계획에서 결정된 문제니까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파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비아냥거리고 문제를 삼아도 요새 회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따라오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일자리 만든다 그랬잖아요. 미래 성장 거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도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지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중심지라는 데를 새로 발굴을 할 건데 어디에 할 건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자, 보시죠. 여기 어딘 것 같으세요? 서울 도심. 여기가 중구잖아요. 광화문 일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이에요. 여기가 1도심입니다. 서울 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부라고 그랬죠, 제가. 자, 2도심이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아시겠죠, 다들. 3도심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여의도입니다. 아, 우리 출세했네요. 여의도까지 왔고. 자, 그 다음에 개발지가 나옵니다. 중심지 고도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용지 확보를 하고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거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점. 어디부터 점을 찍어가지고 뭐 위성 도시 같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구의 위성, 그다음에 여의도의 위성, 강남의 위성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줍니다. 친절하게. 이것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또 사람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영상 보고 야,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여기가 어딥니까? 이거 창동입니다. 창동 상계.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데는 어딜까요? 딱 아시겠죠? 청량리 왕십리예요. 가운데는요, 용산입니다.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개발 얘기 안 나오는 데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왼쪽 위로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수색입니다. 수색. 상암. 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이시죠? 여기가 김포공항 바로 밑에 있는 방화라는 데예요. 마곡, 방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강남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어딥니까? 송파잖아요. 송파 중에 어딜 것 같으세요? 여기 잠실이 아니에요, 잠실. 마이스 센터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아네요.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개발 들어갈 거라는 거를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개발 들어갈 거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왜 자꾸 서남권 얘기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왕십리, 청량리 들어가려면 지금 보통 빌라 그냥 평균 가격이 5억대가 넘습니다. 개발하고 얘기가 관련이 없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시잖아요. 딱지 나오면 얼마 되는지. 15억, 20억은 우스워요. 지금 막 초기 단계에 동의서 얻고 있다 그러면 7, 8억 받고 있고. 아, 나 얼마 전에 자양동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원룸이 10억이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수색 상암 갈수 있습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에 지금 다세대 가격 얼마예요? 다 2, 3억씩 투자 이상입니다. 못 들어가. 이 서울의 제일 꼬바리에 있는 외곽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화도 이번에 모아타운 또 지정됐죠. 또못 들어갑니다. 또 2, 3억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2, 3억이에요. 신월동이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월동도 2, 3억이에요. 투자금이. 무슨 호재가 있다고? 이거 공공재개발 뭐 신속통합기획 지정되고 이번에 모아타운 또 들어갔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근데 여기 여의도 옆에 보면 위성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구로예요. 구로고 금천이야. 근데 여기 개발하겠다라고 써놨는데도 안 간다니까? 여기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너무 안타깝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투자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로동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뉴타운식 광역개발 오세훈이가 이제 다시 접수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도상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구로동에서 모아타운이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 참 안타깝죠, 그렇죠? 구로동 728번지 1원 여기 보이십니까?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좀 이따가. 여기거든요? 이거 머뭇머뭇거리고 저랑 상담 그렇게 많이 오신 다음에 투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망설인다고. 제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대상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대상지입니다. 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밑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신속통합기획, 여기 공공주도복합개발, 여기 지정됐어요. 이미 끝났어.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약간 노후도가 불량입니다.
빠질 것 같아요. 나머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자, 다 알려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울 플랜 2040에서는 뭐라고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용산 지금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1억 미만 자금을 갖고 있다면 용산 못 삽니다. 용산에 원효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쉬프트 지금 동의서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입주권 안 나와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생은 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안 나옵니다. 근생 가격이 5억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냥 빌라는요, 그럼 이래요. 그러면 빌라는 9억에서 12억, 막 13억까지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동의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개발이 안될 수가 없는 땅이고, 서울의 진짜 최중심부이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평택 이전이 끝나자마자 뭔가 개발 계획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진짜 여기가 돼요? 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2년이 딱 지났어요. 그때는 3억 5천 4억이었어. 2년 전에.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다 확인하세요, 그냥. 근데 이거 기회 놓쳐가지고 9억, 12억 막 이렇게 근생이 막 1억 5천짜리가 5억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날아가지 않는 보존돼 있는 자산을 하나 갖고 있자라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다막 붕괴돼가지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저렴할 때 이런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집값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쯤은 갖고 있고, 늙어 죽을 때 되팔아가지고 10억 정도 남겨라라는 게제 얘기거든요. 근데 안 한다니까? 왜? 이렇게 안 하고 나면은 이제 집을 못 사요. 아예 못 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마저 날아가 버린다고. 내가 은퇴할 때 최후의 보루도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용산은 지금 투자가 안 돼요. 개발은 들어갈 거고요. 여의도도 지금 얘기 나왔죠? 자, 여의도 뭐 나옵니까? 수변 여가 문화 기능 강화. 이거는 알겠어요. 알겠고. 두 번째는 뭐야? 15억 아파트 몇 층까지 올려준다고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난리 났잖아요. 이제 개발해준대잖아, 재건축. 초고층으로. 35층 규제 풀고. 그럼 못 들어가네. 15억 아파트 실거주해서라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봤을 텐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은. 매물이 나와야 팔거 아니냐고. 나라에서도 못 사게 해. 매물도 안 팔려고 해. 아, 돈 1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맨날 하다가 재고 따지고 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나중에 바보 돼가지고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어요. 가능할 때 쟁여놔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쯤은 최소 가능할 때, 여건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자고요. 강북이 더 비싸요, 지금 투자금이. 여기 다 5억대야. 아시죠? 찾아본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여기 5억 언더로 없어. 개발 얘기 나오는 이데 중에. 지금 석관동, 장위동 이런 데도 6, 7억씩 해요, 막 비싼 데는. 제일 싼게 4억 9천, 막 5억 1천, 막 이러고. 그럼 여기 5억인데 우리 돈 1억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못 산다니까. 자, 상암 수색 못 들어가죠? 비쌉니다. 마곡은요. 이건 택지개발 지구니까 아파트밖에 못 사요, 저희가. 상가 아니면. 김포공항 인근은 방화, 뉴타운, 그다음에 모아타운 다 지정돼 있으니까 추가 개발지를 뭐 노려보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는 고도지역 걸려 있으니까 그런 개발지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성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서울역 못 들어가요. 용산이니까. 용산은 더 비싸죠. 같은 용산이라서 서울역보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이 훨씬 비쌉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이제 정비창이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여의도 시범아파트, 영등포, 도림동 투자금 3, 4억씩 하고요. 신안산선 일대 뭐 노선 지금 예정돼 있는 자리 재개발 동의서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빌라 가격 5억이 다 넘습니다. 투자금은 최소 2억 5천에서 최대는 막 4, 5억까지 들어가는 동네가 영등포 일대예요. 소액 투자 미리 해놔라 라고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행이네요. 옆에 보면 구로도 있고요. 예, 가산 쥐벨리도 국제경쟁혁신축이라는 이름으로 거점이 될 겁니다. 거점. 다행 아닙니까? 정말로?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거점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이 안 좋은 거를 물을 바꾼다고.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명분이 있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외지인들 있잖아요. 이 외지인들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범죄율도 국가 경쟁 혁신력 거기 순위에 반영이 되거든요. 범죄율. 그러면 얘네 맨날 난리 치고 다니고 막이 동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런 동네가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비싼 동네로 만들면 이런 범죄의 소굴이 소탕이 될 거잖아. 서울시 내에서는. 그럼 얘네 어디로 갑니까? 서울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때도 없는 사람들이 이명박은 개새끼 개새끼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내가 평생을 어떻게든 발붙이고 살던 서울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명박을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라고 다른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이 개발을 해서 눈의 가시 같은 외지인들을 외곽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데 어딥니까? 광명 있잖아, 광명. 광명 다음에. 인천이나 화성이나 안산, 이런 데로 간다니까 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뉴타운시 광역개발 안쪽부터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 정비 사업 다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대답은 뻔하잖아요. 못 들어간다니까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남아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분법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회 없다고요. 부자가 될수 있고 서울 안쪽에 내가 돈 모은 돈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없다고 이제. 미분양 나면 살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미분양 난다고 살수 있을 것 같아? 한참 올라가는 시기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고. 전체적인 것만 파악을 하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려면 철도 지하화가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 자, 1호선 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만 해도 뭐 몇십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땅으로 다 파묻으면 그 위에 높은 빌딩을 올리면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하겠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구로.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천 써 있죠. 단계적으로 지하화를 검토해서 뭘 만든다? 나라 땅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이전 정부 5년처럼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금천에 G밸리 있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 구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구로의 차량 기지에 금천 G밸리 붙어 있는 거 갖다가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확장을 어디까지 해?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서 영등포도 그 지상철 부지 되게 넓잖아요. 영등포까지 연결해. 영등포 다음에 어딥니까? 여의도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국제 금융 핀테크 이런 거를 이쪽 서남권 라인에다 깔겠다.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도심 중에 원도심하고 연결된 수색하고 용산은 개발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측편에 있는 창동하고 연계된 청량리 망우도 개발 확정돼 있잖아요. GTX 노선 다 들어가고. 저 우리가 강남 쪽은 포기했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제. 그래서 2030 플랜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들은 이땅 주변으로 자산이 없을 것 같이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계획안은 발표했고요. 법정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 내정됐죠. 계획평가 통과 당연히 하겠죠. 시의회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 바뀌었죠. 확정 공고 연내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금천구, 뭐 구로구 일대 개발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뭐할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상에 보고 있는 제일 저렴한 지역이 서남권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마저도 나라에서 시에서 손을 대가지고 삐까뻔쩍한 5, 60층짜리 일자리 빌딩 숲을 만든 다음에 그 앞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재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놓치면 어디 가실 거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지금 그러면 오세훈이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서울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서울에서 나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내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야 서울 시민이지. 삶의 질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럼 이상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돼가지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가 6등까지 올라갔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6번째 도시란 얘기예요. 지금 17등인데 순위를 올려가지고 10등으로 올라가면 7단계나 올라간 거네.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네. 도시가 됐다는 거네. 근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나가란 얘기예요, 우리한테. 너 말고도 서울에 엉덩이 깔고 살 만한 부자들은 엄청 많으니까 냉혹한 현실이에요. 냉혹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걸 모르시겠다면 이 냉혹한 현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뭐 도시 경쟁력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훈이가 우리한테 예고하는 거랑 우리는 부동산을 어떤 식의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깔고 앉아가지고 서울이 개발 발표를 하면 뭐난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분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상의를 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뭐집 사세요. 어디가 좋아요? 방이 몇 개예요? 아니 이런 거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한테만 한 15억 줄게 있으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아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와요. 막돈 5억은 그냥 주머니에서 막뺄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온다고 저한테. 아니 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상담을? 아 서울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좀 이렇게 암울합니다 진짜로. 이 기본적인 개념이 나중에 나한테 닥칠 어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든 서울에 살고 있지 않든 내 인생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 세상에 집 없으면 거지라고 하는데 집한 채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하면서 살면은 돈은 왜 법니까? 늙어 죽을 때 걱정하면서 지금이라도 뭘 대비를 해놔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기회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영상 보시고 느끼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준비 일찍 해놓으시는 어떤 좋은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괜찮았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